최근에 뭐 돈봉투 사건 경우에서 봤듯이 민주당이 자정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돈봉투 선거와 관련해서 돈봉투를 주고받습니까? 뭐 여러분들 최근에 뭐 돈봉투 사건 경우에서 봤듯이 민주당이 경우 자정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뭐 어제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건 안 하겠다. 검찰 수사에 맡기고 검찰 수사가 잘하길 바란다. 이거는 어느 조직이고 간에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비리가 있다면 내부 조직의 조사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검찰 수사는 그와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 조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야말로 그런 정당을 뭐하라 하나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정당한테 국민들이 신뢰를 주겠습니까? 혹시 민주당 자정 기능은 언제부터 멈췄고 왜 멈췄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게 가랑비에 웃졌듯 말하자면 저를 비롯해서 그런 어떤 도덕의 기준에 대한 불감증이 심화됐고 그게 둔화되면서 그런 도덕 어떤 가치관념에 대한 불감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심화되면서 이제 뭐가 옳고 그르고 없이 그냥 진영 논리 내 편이면 무조건 어모사격해야 되고 상대면 악마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선악구별에 대한 부분도 좀 없이 그러다 보면 자정기능이나 이런 자기 시정기능이 멈춰서 있는 것이죠. 상당히 오래됐다고 봅니다. 의원님, 이번에 그 송영길 대표 포함해서 입건된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입건된 두 의원 있는데 가진 탈당권은 출당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지금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먼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드러난 그건 수사기관의 수사로서도 드러나겠죠. 지금 뭐 관련자들의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지금 통신 기록도 있고 등등 뭐 있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드러나면 저는 이 엄중한 상황에 민주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돌파하려면 결국 그와 같은 극약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돈봉투 선거와 관련해서 돈봉투를 주고받습니까? 지금 대외적 공직 후보 공직 선거의 경우에는 뭐 몇십만 원만 주고받고 해도 그냥 날아갑니다. 형사처벌 실형 나오고 다음 선거에 출마 정치인으로서 못하게 되고. 근데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고 핵심이고 본질을 침해하고 위협한 건 똑같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그냥 뭐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 젖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